자,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언급한 것처럼 3, 4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하고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3, 4는 조선시대 3, 4는 사헌부, 사관원, 홍호관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 사헌부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 정치와 정책의 실비를 논의하고 뭐 관리대 부정, 부패, 탄핵 이런 걸 이제 담당했던 것이 사헌부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검찰 역할을 이제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의 행위를 보고 이제 그 간언하거나 정책의 논의를 이제 하거나 그런 것들 이제 사관원이고, 홍문관 같은 경우에는 궁궐 안의 서적이나 서적을 관리하고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고 왕의 자문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홍문관은 그 앞에 집현전이 폐지되고 나서 성종 때이 집현전 역할을 대신한 것이 홍문관이고, 이 홍문관에서 이제 또 했던 것이 뭐냐면 서열이라든지 경영 이런 것도 같이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렇게 업무는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 업무는 거의 비슷해요. 예, 같이 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가 앞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들은 그 법제적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실질적으로 그 업무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게 같이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3사들은 여러 가지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권들은 이제 법제적으로 주어진 특권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그 16세기 때, 15세기에서 16세기 때 이제 성종 때부터 형성된 것들이죠. 그래서 15세기 때 성종 때이 3사에 누가 많이 진출했죠? 살인파들이 진출했죠. 그래서 성종은 이 살인파들을 키워서 홍문관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그 특권들을 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법제 외그 법제적으로 규정되지 않지만 여러 관행들이 3사들을 위한 그 언론들의 어떤 관행들이 이제 많이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풍문거액이요. 풍문거액은 그 당시 사딩세들이 훈구세력들을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문에 들은 사실만 근거해서 탄핵을 하는 거야. 오늘날 말하면 카드다 통신 있죠. 그래서 이제 뭐뭐 카드다 소문 있죠. 그걸 통해서 탄핵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이 풍문거액이다. 그러니까 들은 것들 통해서만, 증거가 없어도 들은 것만 해도 탄핵을 할수 있는 권한이 풍문거액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한 내용이 어디에 근거되지 않아도 뭐냐면 그 밝히지 않는 거야. 불문 어근이란 거야. 그러니까 출처를 밝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들은 것들을 그냥 말하고 들은 것만 해갖고 들은 사실만 해서 그걸 기반을 해갖고 탄핵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뭐냐면 그의 그 기반이 됐던 것을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가지고도 뭐냐면 탄핵을 할수 있는 권한을 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이제 특권을 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후생에 나오는 게 원위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원위 운영. 원위 운영은 뭐냐면 그 위견을 게재할 때 3사의 간원들 한두 명만 의견을 게재하면 약발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 3사가 모여가지고 위견을 결정하고 나서 단체로 가가지고 왕한테 건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왕이 들어줄 때까지 건의를 해요. 이걸 원위 운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풍문거액, 불문어근, 언위 운영 같은 거는, 원위 운영은 일종의 특권인데, 또 특권이 아닌 게 있어요. 피혐의라 해가지고 그 논의의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서 작은 허위만 받아도 그것을 받고도 물려나는 거야. 피혐의라고 하죠. 근데 이 피혐 특권은, 이 피혐은 그 이건 3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간직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혐의가 사실이냐 사실이 중요하지 않고 그 혐의라고 받는 것조차도 자기가 뭐야, 인성이나 평소에 덕성이 모자르기 때문에 그런 혐의를 받는 거다. 그래갖고 왕한테 이제 직접 가서 나 물려나겠다 이런 것 피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3사의 특권을 이제 준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뭐냐면 홍고생들 견제하려고 이렇게 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변질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사족의 공문을 대변하면서 대변을 포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당파나 자기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냐면
이것을 잘못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 대관절 지책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어떤 그 윗보인 사람들은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 삼사가 이런 언행을, 언론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삼사한테 언론 기능을 이제, 없애버리고, 어디에서 이제 언론을 이제 주로 하냐면 비변사에서요. 비변사. 그래갖고 이제 삼사가 이제 많이 죽거든요. 예, 이거는 좀 뒤에 나중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삼사의 역할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 좀 풀고 넘어갈게요. 자, 91번 4번 문제 볼게요. 자, 91번 4번 문제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냐면, 집현전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다음 조선시대 한 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자, 이 기구의 명칭을 써보고, 이 기구의 성격 변화를 두 주인에 써보시오. 명칭은 집현전.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문적 연구 기관이었다가 나중에 정치적 간쟁 기구로 바뀌게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2페이지 6번 문제 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다음은 조선시대 간직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라에 들어갈 제도의 명칭을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이제 상피제가 들어가죠. 간은. 그래서 간지가 아니라 상피가 아니라 순자제죠. 순자제. 그래서 간직과 관계가 같은 관계에 지는 간호를 임명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수법. 행수법 있고, 그 다음에 상피제 들어가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청탁을 받기 위해서 분경 금지란 내용이 들어가시면 되죠. 분경 금지. 자, 이런 장치들은 이제 그 조선시대 관료적 성격을 더 강화시켜 나갔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은 순자되는 성능이 아니라 간직이기에 관계와 같은 관계와 같은 관계를 지는 것을, 이건 강계주의라고 하는 게 나을겠네요. 강계주의. 순자제 같은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안 되네.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순자제는 선생님이 지도에서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자,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 볼게요. 7번 문제. 자, 7번 문제는 이제 아까 앞에 언급했던 내용인데, 삼사와 권한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사림세력은 홍구세력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들의 비리를 규치하는데, 소문을 듣는 사실 근거에서 탄핵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했죠? 풍문 거액이죠. 예. 그 다음에 그 말이 어디에 있는, 나왔는지 근거를 밝히지 않아도 돼요. 불문 어구냐.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그, 작은 혐의를 피하고, 그, 피혐에 대한 처치를 삼사 수술. 이거는 이제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 피혐이라고 하죠. 피혐. 예. 그래서 번질 내용은 이제 처음에는 그 공론을 대변하는 걸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위권력자의 지휘를 받거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이용한, 그, 챙기는데, 이 삼사의 권한을 이용했다, 악용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9페이지. 자, 99페이지 30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다와 나에 들어갈 간사명을 쓰고 비주일치 4초 외에 조선왕조 실록의 기본사를 한 가지를 말해보시오. 또 세종시대 실록을 보관한 사고의 위치 네 곳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한 국왕이 죽고 다음 국왕이 때 전왕의 실록을 편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담당했던 간청이 어디냐면 춘추관이에요. 춘추관. 춘추관이고 그 춘추관을 중심해서 거기에 실록청이 설치돼요. 그리고 개인이 보관했던 사초들을 수해가는데 수업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 좀 사초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 이제 왕이 이제 있으면 그 사극에 보면 왕이 있으면 옆에 두 명 기독한 사람들 있죠. 그 한 명은 승전 주사들이에요. 또 한 명은 사관들이야. 그래서 이 사관들이 자기가 기록한 것들을 이제 그때 막 얘기를 하면 그 기록한 내용들을 다 옮겨 적어요. 옮겨 적고 그걸 이제 집에 가지고 와. 집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정리해요. 왜냐면 그 왕이 옮겨 적은 건 초소도 적어 놓은 건데 흘렀었을 거 아니야. 그걸 다시 이제 정자도 해갖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 자기의 뭐냐면 그 위견을 붙여. 그래서 사신왈, 사왈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것을 자기가 보관해도. 그러다가 왕이 죽잖아요. 그럼 왕이 죽으면 이제 실록청이 설치돼갖고 그 사관들에게, 그 당시 사관들에게 집에 보관하고 있는 사초들 가지고 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초들을 제출을 하거든요. 근데 도중에 이제 뭐냐면 분실됐거나 사초를 제시했는데 이제 뭐냐면 거기에 다시 이제 덧붙여가지고 또 뭐냐면 조작을 했거나 그러면 처벌을 받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사초를 기반으로 해갖고 여러 시정기 자료들 뭐 비변사 등록 등을 해갖고 만든 거 조선왕조 실록이거든요. 예.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사초 때문에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 연산군 때 무슨 사화죠? 무호사화죠? 무호사화. 자. 그래서 이제 사고는 이제 그 실록들을 보관한 장소들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춘추가 춘추 전주 성주 사고 네 곳이었는데 임진할 때 한 곳만 제외하고 다 불탔죠. 전주 사고. 그러다가 이제 이건 안 되겠다 해갖고 산을 옮겼잖아요. 5대 사고를 이제 만드는데 이건 좀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 그러면 지방제도 부분을 이제 넘어갈게요. 지방제도. 자, 통록 내용을 보고 넘어갈게요. 통록 내용. 통론의 지방 통치제도 내용이 어디 있냐면 271페이지 지방 통치제도 부분은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가지고 그 95년도에 잠깐 언급됐어. 그 태조 정책과 관련돼요. 항소 부고 폐지. 그래서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한번 보긴 봐야 되는데 뭐 그렇게 큰 비중은 없어요 여기가. 예. 자, 지방 통치 조직을 보면 지방을 전국의 경기, 충전, 충청, 경사, 전료, 전라 등 8도로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그 고려 시대 때 이원 삼원적인 정책 그 구역을 8도 통일시켰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부무군 현호 났는데 이때 부무군 현호 나올 때 이때는 그 신분적인 질서가 아니라 행정적인 기준 나눴어요. 그래서 토지 결수라든지 그다음 인구수에 따라서 이제 그 나눈 거죠. 도에는 간찰사를 파견했다. 간찰사는 이제 고려시대 안찰사의 후임이죠. 예. 그리고 좀 품위가 더 높죠. 좀 2분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모든 군인의 지방관을 통괄 감독을 했다. 그래서 그 간찰사 밑에 이제 그 부윤, 부사, 뭐 목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이 있는데 대개 이제 부 단위의 큰 단위에서 부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찰사가 겸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간찰사는 지방의 행정 권한뿐만 아니라 지방의 범권까지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간찰사 임기는 되게 짧아. 360일. 왜 그러죠?
요 정도 더 넘어가면 세력화 될 수 있죠. 그걸 방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9년의 수령 같은 건 보통 목민관이라고 하는데 그 임기는 1800이야. 이건 또 길죠. 왜 이렇게 기냐면 여기 이제 목민관 파견하면 그 지방 실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임기가 너무 짧다 보면 그 지방 행정 실정을 제대로 못하겠죠. 행정을 담당 못하니까 길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당시 토호세력들 주로 이제 누구냐면 그 이게 뭐죠? 이방이나 호방 같은 사람들 향리들 있죠? 향리들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지역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뭐냐면 수령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수령이 어느 정도 그 지역의 실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권한을 좀 기간을 길게 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불만이 많아. 왜 불만이 많냐면 오랫동안 지방에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앙 경관직에서 멀어지잖아. 권력 구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든 중앙직 올라오려고 하거든요. 예. 자, 그 다음에 간첩사나 수용은 자기 지역을 출신으로 부임하지 못하도록 하죠. 이게 상피제라고 하죠. 상피제. 그 다음에 지방 간의 임무는 수용 칠사라고 해서 7가지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건국대전에 기록이 돼 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세나 공물 징수죠. 그리고 직무 수행을 위해서 지방 행정 단위만의 육방 조직을 갖췄죠. 그 육방 조직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항방, 공방 이렇게 육방 조직이 있는데 그 지방 항리들이 이제 그 역할을 했고 지방 항리들은 그 항역으로 세습이 돼요. 이 지방 항리들은 그 지역의 토착세력들이죠. 근데 이때부터 향리들은 각오심을 못 봐. 그래서 고려시대는 향리들이 각오나 이런 걸 통해서 신진세력들의 어떤 기반이 됐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그냥 지역의 토착세력으로 부서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향리들이 각오심을 보고 할 수 있어. 법제를 볼 수 있지만 누가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수령이 허락을 받아야 돼. 수령이 해주겠어요? 절대 안 해주죠. 자, 변경개혁인 평양과 한강 양도구정에는 토착층 유역인 토관을 임명했다. 그렇지만 이는 한품이 제한되고 오품밖에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그 일부가 양반가지에 올랐지만 대부분 아전 같은 지위가 떨어져 하층 지배신분추로 굳어졌다. 근데 이 토관제도 자체도 언제 폐지돼요? 세조 때 폐지되죠? 그래서 세조 때 홍고 세력들이 자기 측근이나 그 다음에 자식들, 이런 사람들을 지방에 이제 뭐냐면 그 한경도 평원도에 수용이나 수령이나 이런 걸로 임명을 하게 돼. 그러면 이제, 폐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9년에 하부행정구역으로 이제 뭐냐면 면리제가 성립되죠. 면 밑에 니를 둬가지고 그 고려의 촌을 정리를, 고려시대부터 내렸던 촌략들을 촌략들을 정비했다. 이거 면리제 부분은 좀 뒤에 좀 더 얘기를 하고요. 뒤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총서에서 이게 이제부터 중요한데 유황술 있죠. 뒤에 넘어가 274페이지. 그 다음에 조선 쪽이 유황술을 뒀는데 이 유황소가 이제 어디에서 갈려져 나왔냐면 사신간 제도에서 갈려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신간에서 경제에서 유황소가 이제 갈려져 나왔죠. 그래서 서울에는 경제소, 그 다음에 지방의 유황소. 그래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소를 통제하는 구조였어요. 조선 중기 때. 그래서 지방자치기구가 기능을 했는데 이 유황소에 이제 유황품관으로 자수별관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항임이라고 하는데 이 항품을 바로잡고 악질 항리를 규칙하는 목적으로 성립됐고, 그렇지만 수용의 친다라는 목적으로 반직권적 토호세의 짚어짐에 따라서 태조 6년에 협파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시험 나온 게 요때제죠. 그래서 유황소 자수별감은 누가 임명을 하냐면 나중에 경제소에서 임명해요. 경제소에서. 그래서 이제 자수별감을 임명했다가 나중에 경제소가 선조 때 혁파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령이 직접 임명하는데 실제적으로 자수별감은 이제 사족들이 추천을 받아갖고 임명을 하는 거야. 수령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제 추인을 해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유황소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유황소는
그 권력투쟁의 장이야. 권력투쟁의 장이라고 볼 수 있네. 이 유한소는 주인이 자주 바뀌죠.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바뀔 때마다 또 지방의 권력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데, 초기 때는 이제 태조 때부터 해갖고, 그 세조 때까지, 여기에서 이제 싸움은 주로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냐면, 그 유한풍관. 주로 유한풍관을 그 당시에 누가 맡고 있었냐면, 토호세들이 맡고 있었어요. 토호세들. 지방 토호들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이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 관리대의 싸움이야. 이게 이제 중앙의 관리라보다는 지방관이죠. 예. 이자는 빠지고 중앙에서 파견된. 그래서 중앙 권력을 대변한 지방 관리들과 유한풍관들이 뭐냐면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당시 유한풍관들, 토호색들이 이 당시 이제 이 지방관들을 무시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들이 이제 뭐냐면 풍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실지는 아니어도 그 지방관보다 풍계가 높은 사람도 많거든요. 뭐 첨설지, 동정지, 그 조선 초기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 사람들 또 경제력도 있고, 그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지방에 어느 정도 영향력도 있어요. 근데 이 중앙 세력을 내면 지방관에 내려오면 이 사람들 이제 규제를 하는 게 많이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지도세도 모르게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지방관들은. 그래서 전설의 고향에서 보면, 그 귀신을 보고 하다가 죽었다는 그 지방관들은 되게 조선 초기 때 유한풍관들에 의해서, 지방 토호들에서 지도세도 못 죽인 거야. 그리고 난 중앙에 보관하는 귀신을 봐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러대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하도 토호세들이 너무 강성해지다 보니까 안 된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언제 때? 두 번 혁파당하죠? 태종 때. 태종 때 한번 혁파당.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나중에 세종 때 다시 또 복설이 돼. 왜냐면 이게 통제장치가 없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세종 때 다시 복설됐다가, 다시 또 언제 폐지돼요? 이시의 난 때. 세조 때 또 폐지돼. 왜냐면 이때 이제 그 뭐냐면 이시의 난이 될 때 유한소가 일종의 거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안 되겠다 폐지시킬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초기 때 내용이야. 그러면 여기 때는 이제 유한풍관을 대면 토호세들과 지방관의 대립구도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중기 때 넘어가면 다르게 되죠. 중기 때 들어가면 이제 뭐 성종 이후부터인데, 성종 이후부터 이제 누구하고 누구의 싸움이, 여기는 사림하고 그 다음에 홍구세력이 돼 싸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한소 누가 차지하는가, 사림과 홍구세력이 있는데, 사림들은 이제 성종 때 유한소 독립운동을 하죠. 그 유한소를 독립을 시켜놨어. 그래서 거기에 항산, 항음주를 주치해가지고 이 사림들이 이걸 기반으로 뭐예요? 나름대로 그 항초세 영향력을 행사를 하겠는데, 그 당시 홍구세력들이 농장을 확대하면서 자기들 지방에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유황소의 자기 세력들을 이제 꽂히는 거죠. 그러니까 유황소를 누가 차지해요? 홍구세력들이 차지하고, 사림들 쫓겨나서 삼화소를 정치하죠. 네. 그래서 사림들이 더 이상 이제 유황소 가지고 이제 세력을 확대하지 못하니까 차로 이제 선택한 게 뭐냐면 항약보호 운동이야. 근데 결국에는 선조 때 들어와서는 완전히 권력구도가 이제 폐지되면서 바뀌면서 홍구세력을 몰아내고, 그 다음에 요 사림들이 유황소를 차지하고, 심지어는 유황소 견제했던 경제소조차도 폐지돼요. 그래서 이제 사림들이 추천한 사람을 그 뭐냐면 자수별감의 그 수령도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예. 자, 근데 이제 요렇게 이제 있고, 후기 때 들어가면 18세기 넘어가면 또 바뀌죠. 구조가. 그래서 이때 이제 공동납제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그 향인지휘를 둘러싸고 또 싸우게 돼요. 누가 누구 싸우죠? 부왕과 신양이 싸우죠. 이걸 이제 뭐라고 해요? 향전이라고 하죠, 향전. 예전 기초문제 나왔던. 그래서 요때 누가 이제 이기죠? 신양. 새로운 이제 뭐냐면 등장한 사족이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때 돈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유황소라고 하지 않고, 이름 바뀌죠? 경제소가 확파되는 향청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황소를 이제 둘러싸고 지방의 이제 권력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여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디가 나온 거예요? 여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유황수의 초창기 때 권력 구조예요. 우선. 그래서 항상 뭐 중기만 생각하고 후기만 생각하는데 초기 때도 있었어요. 요것이 야학사 그 통론에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요거와 이제 유황수를 견제하기 위해서 뭘 뒀냐면 경제소를 이제 뒀죠. 그래서 경제소의 역할, 그리고 경제소에서 이제 그 유황수들 그 뭐 관리 감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리 가운데에서 그 뭐냐면 서울을 파견되고 상주시키는 관리들이 있죠. 향리들이 경주인, 경절이라고 해요. 경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하는 건 중개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방과 그 뭐냐면 그 한양의 중개 역할을 하면서 공납을 대신 납부하거나 그 다음에 군역자원들을 이제 뭐냐면 그 이송 군역자원들을 이제 뭐냐면 관리하거나 그런 것들인데 이 경주인이 담당했던 역이 뭐냐면 경주역인데 이게 나중에 상당히 중요한 역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공납이라든지 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먹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경주역이 뛰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주역이 경전인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일반 고관 대작이 그걸 사들여 역사책을. 그래서 그걸 담당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 그래서 하여튼 유황소 경제에서 경전이 그런 제도를 통해서 모든 지방의 양반의 항리대에 협조 얻어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세를 전제하면서 중앙 집권 정치를 강화시켰다. 이게 요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유황소 부분은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야. 예.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시고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 보죠. 두 번째 달라고 세 번째 달라 한번 읽어 볼까요? 유양소가 설치되어 지방자치국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유양소는 유양품관으로 구성되어 좌수 별관 등의 향인이 있어 향풍을 바로잡고 악질 향리를 규찰하려는 목적으로 성립되었으나 수령권을 침탈하는 등 반집권적 포우의 성향이 짙어짐에 따라 1466년에 혁파되었다. 이것이 중앙집권의 확립에는 크게 기여하였으나 수령의 불법 행위와 향리 폐단 등으로 새로운 사회 문제가 제기되자 1428년에 다시 유양소가 독설하였으나 이 시에 난 후 1467년에 폐지되었다가 1488년에 다시 부활되었다. 그러나 이때 유양소는 수령에 의하여 장악된 광주도의 기부로 변질되어 제리세력의 자치적 지위는 하락되고 있었다. 지방에 파견된 수령은 향리를 잘 통솔해야 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그 지방 양반들의 협조를 받아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유양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서울에는 각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로 구성된 경제소가 있어 해당 지방에 재반사를 주선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연락을 담당하였다. 이들 경제소의 좌수별감은 고려시대 사신관의 후신으로 자기 향리의 유양소를 감독하여 유양소와 경제소는 유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유양소를 김경제소라 칭하기도 하였다. 또한 향리 가운데 한 사람은 서울에 파견 상주시켜 그 고을의 공부를 수납하도록 한 경절이가 있었으며 가명에는 영절이를 두었다. 이러한 유양소 경제소 경절이의 제도는 모두 지방의 양반과 향리들의 협조를 얻어 지방 통치의 효과를 높이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여 집권 정치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예. 자,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테마 그 4번. 조선의 지방 세력 특징 이렇게 보는데 자, 이 특징이라는 것은 항상 비교 대상이 있죠. 어느 시대하고 비교해 봐야겠죠? 그 전대인 고려 시대와 비교를 해 갖고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고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도계로 이원화돼 있죠. 조직 자체가. 근데 여기는 8도는 이론화돼.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지방간 파견되지 않는 분명히 있죠. 속견하고 속분이 있는데 지방간이 이제 다 파견되죠. 그래서 330개의 군현에 수용이 파견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향소부국이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는데 이게 폐지돼서 일반 군현으로 이렇게 다 편입이 되죠. 그리고 이제 종전의 신분적 성격이었는데
이제는 토지 결수와 인구에 따라서 지방 행정구역이 재편이 돼요. 그래서 행정적 성격이 강화되고, 그다음 향리는 이제 그 수용을 보좌하는 역할로 격화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볼 게 뭐냐면 지방제도 개통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대개 이제 보통 간치라고 하죠. 관리할 때 간 있죠. 간자. 요거는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인데 되게 그 밑에 위에가 제일 높아요.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간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수령이 있어. 그래서 왕, 간찰사, 수령은 간치계통이야.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치계통이 있어요. 자치계통은 그 앞에 언급된 것처럼 뭐가 있어요? 경제소, 그 다음에 경제소 누가 가난, 경제소 가난한 게 뭐죠? 유황소죠. 유황소는 이제 가난하고 경제소가. 그 다음에 거기에 면리통 이런 것들 있죠. 경제소, 유황소, 면리통. 제지 사족들 아니면 지방 토호들이 가난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간치와 자치들 중간에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리예요. 리. 관리할 때 리 있죠. 이 리인데 리는 이제 아전들이죠. 경절이, 그 다음에 영절이, 음리 같은 향리계통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치, 자치, 중간에 있는 그 향리계통, 세계계통을 이렇게 조선시대의 어떤 그 계통들이 있다. 지방행정 조직의 계통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방행정 조직의 정점을 이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간찰사죠. 간찰사. 그래서 이제 간찰사가 이제 팔도 간찰사인데 간찰사는 몇 품 이상이죠? 일단 당상관은 총 2품이죠. 총 2품이고 그 옆에 보좌관도 있어요. 경력이라든지 도사 행정관으로서 판관 등이 있는데 왜냐 간찰사 같으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돌아갈 때 간찰사 역할을 또 대신하는 판관들을 줬어요. 네. 그래서 행정을 대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간찰사는 책에서 읽은 것처럼 그 도의 행정, 사법, 군사를 모두 이제 총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사람은 이제 여러 가지 권한도 있어요. 그 지방관을 통할 고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지방관을 감독하고 그 지방관을 교과나 폭풍을 하는 권한이 있고 그 임기가 360일로 뭐냐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임기가 짧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한결도와 평안군은 임기가 좀 길어. 720일 정도예요. 근데 그것도 연장할 수 있어. 왜냐면 그 지역은 서로 안 가려고 해.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찰사 같은 경우에는 자 간찰사 밑에 직렬적으로 이제 부, 모, 군, 현이 있죠. 거기에 이제 부에는 좀 큰 지방 행정단이 있네. 그 부에 이제 최고 높은 사람 부윤과 부사라는 사람이 있어. 근데 되게 부윤 같은 경우에는 간찰사가 겸직을 해요. 그래서 간찰사 겸직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사는 정상품이죠. 군사 요충지에 이제 뒀던 것이 이제 군대 부사의 실질 그러니까 부의 이제 최고 높은 사람이 부사인데 실제로 그래서 안동 창원 강릉 이런 데 이제 부사를 뒀죠. 그럼 목사인데 목사는 이제 지금 목사가 아니라 목의 최고 높은 사람을 이제 목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행정 요충지에 뒀던 정상품직이고요. 그 다음 군수가 그 다음에 있고 종사품직이죠. 그 다음 현이 있는데 현도 이제 좀 큰 현이 있고 좀 작은 현이 있어요. 그래서 큰 현은 현령을 두죠. 종 5품. 그 다음에 현감은 종 6품이에요. 근데 이제 부사, 목사, 군수, 현령이 서로 상하 직속 관계가 있는 건 아니야. 간찰사 밑으로 병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직속 상관이에요? 간찰사 직속 상관이고 부사, 목사, 군사, 현령은 현감은 그 훈계가 좀 낮고 높을 뿐이지 서로 간에 뭐냐면 사가 직속 관계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진간 체제 안에서 뭐냐면 일시적으로 사가 직속 관계가 성립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 가 보면 이제 뭐 그 행정 뭐냐 연구부장하고 뭐 교무부장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뭐 연구에 속하는데 교무부장 같은 경우에는 나하고 직속 관계는 아니죠. 다만 교무부장이 뭐예요? 좀 더 품계 높다고 하긴 되는데 지금 직급이 좀 높은 거죠. 다만 어떤 업무상 한정돼 가지고 상하 직속 관계는 될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좀 보시면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이제 자치구역 있죠. 면리통 있고 면장, 이장, 통주 이렇게 있는데 지방 토호들이나 아니면 제지사족들이 주로인 하락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령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죠. 수령. 자, 수령은 이제 임기가 건국대전에 정해져 있어요. 1801년. 그게 정해져 있고, 수령에 대해서 여러 권한들이 이제 있는데, 이 권한들 보면 일단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장악하고, 그다음 부미고소 금지법이 있는데, 이 부미고소 금지법 뭐냐면 예전에 이제 조선 초기 때 지방 토호들이 수령관이 내오면 이제 불만이 많으니까 고소를 한 사건들이 많아. 민원을 넣고. 그래서 그 자기의 그 뭐냐면 수령에 대해서 고소나 민원을 못 넣도록 금지를 해요. 이게 부민고소금지법인데, 그러면 이제 부민고소법 치면 그 내용은 뭐가 반영되어 있냐면 성략적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죠. 왜냐면 수령은 그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의 아버지 역할이야. 그리고 밑에 있는 그 밑에 수령 밑에 있는 백성들은 좀 뭐죠? 자식이죠. 근데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부민고소공직법 성략적 가치를 따라서 그 밑에 있는 부민들, 그러니까 그 수령 밑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 수령들 고발 못해. 고소를 민원도 못 넣어. 오히려 민원 넣으면 처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토호들이 불만 있으면 맨날 민원 넣고 고소하고 그러잖아. 지금 하필 있으면 맨날 민원 넣고 그러잖아. 벌것도 아니고 가지고. 그래서 이걸 차단하겠다는 거죠.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내가 이제 가평군 그 백성인데 그 옆에 있는 이제 양평군 그 뭐냐면 군수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민원 넣을 수 있어. 왜냐면 양평군 군수는 내 아버지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가 보면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에는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나 워낙 항리 처벌법에 갖고 이제 그 당시 그 조선 초기 때 그 토호들이 항리인색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갖고 그 수령한테 개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처리하는 법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령의 이제 그 권한이고, 그나 견제 내용이 있어요. 견제. 수령들의 견제 내용은 상피제죠.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을 먼저 출신지에 임명이 되지 않은 상피제가 있었고, 지방세의 토착화를 방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관찰사가 수령을 평가하고 보고하죠. 그러니까 관찰사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무슨 권한이 있죠? 고과제가 있어. 고과. 그래서 한 달에 1년에 두 번씩 6월이나 12월 달에 고과를 해요. 그리고 왕한테 올리면 왕이 그 뭐냐면 얘는 이제 조치를 취하죠. 그러면 이걸 호평관이 돼갖고 또 거기에 실제로 이제 그 조치를 이행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는데, 실제 기록에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수용평가한다는데 그 솔직히 제대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지금 뭐 교우평가도 있잖아요. 교우평가 보면 제가 뭐 업무를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그 보면 교장교관이 다 보면 다 좋게 잘했다고 돼 있어. 그 왜? 근데 관리자가 딱 두 명밖에 안 돼 있으니까 내가 여기 보면 교우평가 하는데 딱 보면 관리자들이 분명히 객관적으로 팩트만 딱 기록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이게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인데 실제로 관찰사들이 이제 수영을 평가할 때 되게 좋게 해줘. 근데 나쁘게 하면 서로 싸움이 나.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막 서로 그 수정이 이제 관찰사한테 막 삿대질하고 그 다음에 역사 잡고 싸움 기록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칙이 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암행어사 같은 거 시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령이 이제, 먼저 정치를 못한다. 그러면, 암행어사가 내려와서 봉고 파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예. 봉고 파직은 뭐냐면, 봉고는 그 지방에 있는 그 뭐냐면, 창권을 말해요. 창권을 뭐냐면, 걷어 담글 수 있는 권한이야. 그니까, 지방 재정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파직은 지금 내려놓는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파직은, 일시 정지시켜 놓은 거지, 이 사람을 파면한 거 아니에요? 파면권 누가 갖고 있죠? 왕이 갖고 있어, 최종적으로. 그래서 왕이 그걸 두고 붙고, 그 아이를 다시 복귀시키면 복귀시키는 거고, 그냥 얘를 해임시켜. 그래서 일단은 파직 같은 경우에는,
발령 대기 정도? 대기 발령? 그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건 그 수령이 견제 그런 권한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수령의 임무는 이제 수령 7사인데, 이게 국가에 반영돼요. 그래서 농작을 번성시키고, 농사 성이라고 하죠. 호구를 증가시키고, 호구증, 그 다음 학교를 진흥시키고. 이때 이제 학교, 를 증인시킬 때, 이게 학교는 무슨 학교일까요? 향교를 얘기해요, 향교. 그 다음, 군정을 다스리고. 왜냐면 이제 이건 좀 얘기가 있지만, 나중에 진가체제 하에서는 그 수령이 일종의 군사권을 갖고 있거든요. 아, 이걸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 재판을 공정하고, 치안을 확보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는 조세나 공물을 징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농장을 번성하고, 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해.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짜사 수령의 관계를 보면, 간짜 수령은 그 행정체계상 모두 직속상관이야. 그 간짜사가 이제 직속상관이고, 감사가 직속상관이죠. 근데 수령 간의 관계에서 다 평등해요. 품계에 높고 낮음만 있고. 다만, 일정한 업무에 대해서만 상하 직속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진간체제 같은 경우에는, 진간체제 아시죠? 네. 거진의 역할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이 군수와 목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군수와 목사가 이제 거주하는 곳이 읍성이 있어요.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면 이제 그 밑에 있는 헐령이나 헌관들이 자기 병력을 입고 거기에 이제 군수나 목사 밑으로 들어가. 그 경우에만 먼저 상하 직속관계가 성공돼요. 예, 이거는 이제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조선시대 특징이 면리제죠. 그래서 그 지방 행정당도 명과 리를 뒀다. 그래서 군현의 면리 통을 두고 이게 이제인데, 이 면리제에서 최고 높은 사람들은 이장, 통주, 뭐 면장 같은 사람들은 중앙에서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토호색들이나 지방 사족들이야. 자치적 기구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 면리제는 이제 왜 면리제를 뒀냐. 자, 거기 이제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앙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그 고려 말기 때 그 증가된 인구와 생산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그 조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이 면리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 면리제를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권력이 그 면리까지 확대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신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견해도 있어요. 국가 권력이 강화시켰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향리세력이 강화됐다. 뭐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동시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있는데, 면리의 기준은 대개 이 자연촌이 아니에요. 행정촌이에요. 그래서 방위에 따라서 행정촌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래갖고 이제 그 면은 그 행정촌으로 해서 편성이 됐고, 그래서 대개 방위를 기준으로 해갖고 동면, 서면, 남면, 북면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후기에 들어가면서 조선후기 달라져.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서 자연촌 단위로 이게 바뀌게 돼요. 면이 자연촌 몇 개로 그냥 묶는 단위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자, 하여튼 면 가는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황사 경제에서를 이제 볼게요. 자, 유황사 경제에서는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유황사 경제에서는 어디에서 분리돼 나갔냐면, 고려후기 때에 그 유황품관들이 모여있는 사신간제도에서 분리돼 나갔어요. 예. 그래서 그, 아니, 유황품관이 아니라 사신간제도에서 유황품관들이 그걸 모방해서 조직한 것이 뭐냐면, 유황사 경제소다. 그래서 이제 그 유황소는 지방 향촌에 둔 거고, 경제소는 말 그대로 뭐예요? 서울에 있는 거죠. 서울에 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유황소부터 이제 보면요. 자, 유황소의 이제 구성을 보면, 그 유황소에 참여한 사람도 있어요. 이걸 향안이라고 하는데, 그 향안의 임농자, 그 기록되는 사람 중에 거기에 향안 명부 안에 따라서 이제 유황품관을 이제 선출되는데, 대개 보면 이제 염화선출된 유황품관들, 지방토호들이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중기 때는 사족계층들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에 등록되는데, 대개 유황소가 나중에 향약을 뭐냐면 거기에서 개최하잖아요? 그래서 향약에 참여한 사람을 기록하면 또 항안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유황수가 항약을 거기에서 개체했기 때문에 뭘로 이름 바뀌죠? 향초로 이름 바뀌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유황수의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을 자수벌감이라는데 임기가 2년이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경제소에 임명해. 그래서 경제소를 통해서 유황수를 통제하려고 했던 것이 이 향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경제소 확판당하죠. 선조 때. 그 후에 그 유황수에서 자체적으로 항해해서 선발하고 누가 임명하냐면 수용이 임명이야. 수용이.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유황수의 그 역할을 보면 풍속보종, 악재정리 규차, 그 다음 수령의 어떤 고자, 정력시달, 그 다음 부세를 이제 농민들이 배정하고 징수하는 거 그게 작부제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작부제는 이제 8별당 한 명의 그 호수를 정해요. 그 호수는 되게 누구냐면 그 지역의 항인들을 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 공물 나든거나 역 같은 것을 징발하는 말단 책 그 행정관이 둔 거야. 말단 책임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리의 명을 받고 항리 대신에 그 지역의 8별당 그 뭐냐 기준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조세를 뭐냐 대신 납부해서 간층에 납부하는 거죠. 징수해가지고 대신에 이 사람들은 뭘 면제받냐면 작부제하에서 그 조세를 뭐냐면 납부하는 권한을 면제돼요. 조세 안 납부해야 돼. 면세권을 가지고 있어. 쉽게 말하면 면세 면역권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항인직이 되게 중요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나죠? 항인직을 둘러싸고 항전이 난 거. 왜냐면 항인이 돼야지 공동납제에 떨어진 그 막대한 그 세금이나 여역 부담을 면제할 수 있거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인 규약인 한규를 이제 제정을 하고, 여론을 수용하고 백성을 교화하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유황수가 이제 나중에 사림들이 장악하면서 향촌 교화 역할을 이제 담당을 했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유황수의 변천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태조 6년 때 유황수가 혁파당하죠? 그 혁파된 이유가 이제 수용권 강화. 토호세들이 이제 너무 강성했기 때문에 뭐고 그 다음에 세종 10년 때 수용대 불법행위가 또 심하니까 이걸 또 견제하고자 불했지만 세조 말 때 또 이시의 난이 나니까 유황수 폐지되고 그리고 성종 때 다시 부활되죠. 근데 사림들이 거기에 이제 항산한 하금준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또 그 홍구파단 뺏기죠. 그러다가 장악했다가 다시 이제 뒤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6인 안 나왔지만 고려 후기 때, 아니 조선 후기 때 향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향임직을 둘러싸고 신하와 구왕 싸우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유황소는 이제 그 통제하는 경제소인데 이 경제소는 고려 말 때 그 향임층이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앙관중 올린 재경 간인들과 그 다음에 지방 말단에 있는 유황 풍관층은 분화가 되죠. 그래서 유황 풍관층은 유황소를 만든 거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간 재경 간인들은 거기에 경제소를 설립해요. 자, 경제소를 구성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료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이걸 통해서 뭐냐 유황소를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유황 그 지방에서는 거기에 뭘 파견하면 경절이를 파견해요. 경절이. 영절이는 감염이 파견하고 그래서 경절이가 맡은 역이 뭐냐면 경주역이 있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 경주인 역이 그 당시 이제 어떤 역할이냐 공납을 대납하거나 그 다음에 군역을 또 대납하거나 그런 중개 역할을 하거든요. 예. 자, 하여튼 그 경제소 같은 경우에는 유황사와 정부사의 역할 연락을 담당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가 향촌사를 연결하거나 유황소를 유황소를 통제하는 그 역할을 했다. 그럼 경제소가 그 왜 역할을 하냐?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여러 가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기가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그 당시 중간에 뭘 둔 거예요? 경제소나 유황소를 둔 거죠. 예. 그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당 지방에 여러 가지 재반서를 주선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다. 그렇지만 이 경제소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폐지되죠. 선조 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그 있고,
그래서 홍보판에 자기들의 이제 사적 기록을 확대되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수용권이 강화되면서 선조 때 폐지가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유황사 경제에서의 의의는 뭐냐면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는데 지방 양관과 향리협조를 얻어갖고 지방과의 통제를 강화시키고 지방세력을 견제를 통해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자, 그 다음에 경주의 역도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경주의 역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경제도에 파견된 그 경주어리들이 담당했던 역을 얘기해요. 경주어리들이 경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건 중계하다는 역인데 주로 이제 문서 전달, 부세 상납, 특히 이제 그 해당 관리 군인대 신변 책임, 그 다음에 공무 대납, 그리고 방문수포제가 실시하고 할 때 그 방, 면포 있죠? 면포를 받아다가 중앙에 갖다 대는 거. 이런 것도 다 담당해.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뛰어먹을 것이 많으니까 이 경주인의 역이 가치가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경주 역이 일종의 사고파는 대상이 돼. 그래서 경저지가 나중에 담당하지 않고 고관대장의 그 밑에 있는 하인들 있죠? 그 사람들이 담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주인 역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역에 대해서. 그래서 그 밑에 경주인 역이 있죠? 보이시죠? 예. 그래서 그 앞부분하고 그 미 통치했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예.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부터 해가지고 밑에 부인 등을 미 통치하기도 했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중앙과 지방의 강령 통제지와 주현과의 연락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했다. 이에 서울의 각 주, 구, 군현의 저사인 경저를 설치해 연락기관 역할을 담당시켰는데 경주인이 이것을 맡아 경영했다. 일명 경절이 저인 경저주인이라고 하며 사주인의 대칭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제도는 고려 중기부터 조선 말까지 계속된 것으로서 원래는 일정 기간 서울에 올라와 역을 종사한 뒤에 교체되었으나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역할을 받고 경저를 경영했다. 경주인의 임무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잡다한 일들을 주선함으로써 연락관계를 긴밀히 하는 한편 향천과 같이 지방관을 견제하기도 했다. 주로 선상무의 입역과 도망한 선상무의 구충, 대도법 실시 전의 공무상납과 그 일위 구세상납에 관한 주선을 담당했다. 서울에 올라오는 관리나 군인들이 각 관청에 배치되어 종사할 때도 신변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여기에 공무원은 자가 도망하거나 상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며 중앙과 지방과의 문서 전달, 지방에서 각종 공난물이 제때 도착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납하는 등의 책임이 있었고 신임 수령의 부임을 미리 통지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공난물과 관련돼 가지고 그 나중에 들어가면 방납업자들 있죠. 방납업자들이 대개 이제 경주인하고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패턴이 이게 뭐냐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게 방납도 하고 국납도 나중에 이제 작가이지만 국납도 담당하고 하니까 돈이 많이 되잖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건 사고팔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여러 문제를 이제 발생을 시키는데 그 내용도 같이 이제 시간 되시면 좀 뒷부분까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형성평가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97페이지 24번 문제 볼까요? 자, 거기 이제 24번 문제 보면 그 당시에 유황술 폐지한 배경을 서술해 보고 유황술 통제한 방안과 역할 각각 서술해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태종 6년에 유황술 폐지된 그 배경이 뭐죠? 수령을 능면하기가 자주 일어나 중앙집권하기 위한 수령권이 강조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이게 작년에 만든 문제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못 받으셨겠지만 서포트 주신 분들은 풀었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후에 유황수 통제 방법과 역할을 각각 써보시오. 세종 때 이제 복소이 됐는데, 자, 이때 통제하는 방안은 뭐냐면, 경제소화여금 유황수를 가난하겠죠.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역할, 이제 보면, 뭐냐면, 항리 감민을 조치하고, 그때 유황수가 항풍을 바로잡는 일을 이제 전담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번에 이제 태종 6년에 유황수 폐지 문제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똑같이 나올 일은 없겠죠. 그러면 뭐 다른 걸 또 건들 수가 있어요. 세종시대 때 유황수가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왜 세우게 됐냐? 그거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이것은 그 당시 관리들이 불법적인 행위들이 너무 많고 항리들이나 관리들 불법적 행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 견제하기 위해서 다시 복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받고 이렇게 넘어가서 자, 의정부서사주의 6조 직계제를 볼게요. 자, 의정부서사주의 6조 직계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시대 때의 정책 집행 과정과 이제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좀 볼 텐데. 자, 거기에 보면 이제 98페이지에 보면 제가 앞필이지만 좀 정리를 해놨어. 예. 네. 그래서 되게 그 제 글씨를 못 아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글씨를 잘 못 써요. 네, 글씨를 못 쓴다는 게 그 글을 잘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뭐냐면 필기가 별로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제 그 칠판 글씨 같은 걸 잘 안 쓰거든요. 못 알아보겠대요 애들이. 그래서 발음도 시원치 않고 분필도 칠판 판서도 잘 못하기 때문에 요것만 잘했으면 요게 있지 않을 텐데 제가 이제 제2의 채태성이나 제가 그걸 틀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뭐 저의 한계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거기에 그게 이제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에 이렇게 있는데, 의정부 서사제는 6조 직계제는 기본적으로 언제부터 실시됐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되냐면, 태종 때부터 다 실시된 제도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교과서에는 좀 잘못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6조, 의정부 서사제도가 태종 때부터 실시됐다. 그런 책이 있더라고, 교과서. 그건 틀린 거죠. 왜 틀렸겠어요? 태조 때는 의정부라는 간청이 존재하지도 않았죠. 예, 도평 의사사였죠. 그때는 의정부의 간청이 성립된 것은 정종 2년 때야.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옆에 보면 이제 태조 때 같은 경우 도평 의사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소수 재신들 이제 운영을 했고 이때 이제 정조 때 이제 도평 의사사가 너무 강하니까 그때 이제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이방원이 의정부를 이제 설치했어요. 근데 이제 의정부 설치한 의정부가 설치된 그 뭐냐 기간이 정종 2년인데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어. 정종 2년이죠. 엄밀히는 태종 1년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조선 시대 때는 즉위년 칭호법을 쓰지 않았죠. 뭘 썼죠? 유년 칭호법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태조 집권 기간이었는데 태종 집권 기간인데 정종 때도 같이 쓴 거야, 정종 2년으로. 그 다음에가 뭐가 되는 거야? 태종 1년이 되겠죠. 요걸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하는데. 자, 일단은, 그 당시에 태종이, 그 당시 이제 그 의정부를 만들고 나서, 의정부 서사제도를 태종 1년부터 해서 태종 4년까지 운영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 운영하다 보니까, 의정부 대신들이 너무 권한이 커진 거예요. 안 되겠다. 그걸 견제시키기 위해서 태종 4년 때부터 뭘 실시하면 육조 직계제 실시야. 근데 이 육조 직계제가 이제 그 제대로 확립이 안 됐어. 그것이 확립되기 시작한 것은 14년 때예요. 14년 때. 그래서 그 중간 기간 태종 4년부터 해갖고 14년 때까지는 일종의 가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포면적 육조 직계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로 행위였던 가독이 시기인데 거기에 이제 태종 8년 때 그 조치가 나오는데 이 태종 8년 때 그 조치가 기출 사료서에 이제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태조 그 뭐냐면, 그러니까 태조 4년 때, 8년 때 조치가 이제 하는데, 태조 4년부터 이제 그
태조, 이게 태조 4년이 아니라 태조 4년을 공치세요. 운영이 적혀있네. 자, 태조 4년을 실시했지만 제대로 운영이 못됐고, 그다음 태조 5년 때 6조 판사들 이제 정상품에 정기품 올려서 의정부 견제했지만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하자라는 상소를 올렸어. 지금 겉으로는 6조 집계지지만 실제로 시행이 잘 안 돼서 의정부가 최종 결정권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걸 제대로 하자라는 상소를 올렸어요. 이게 뭐냐면 그 8년 상소예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사로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당시 의정부 사사제도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던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6조의 관리감독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계속 의정부가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의정부 단독 의의가 있었는데, 의정부 단독 의의는 뭐냐면 그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유일하게 누구만이 올릴 수 있는 거야? 의정부만이 올릴 수 있어. 정책 결정, 즉 건의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겉으로는 6조 집계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그 6조 판사의 권한을 정상품에서 정2품을 올렸지만 실제로 6조 집계제가 실시되지 못한 이유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실시된 것이 14년에 들어와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4년부터 시작된 그 6조 집계제가 완전하게 6조 집계제로 명시상부하게 굴어진 거는 14년 때다. 그 내용을 보면 병권이 당이나 되고요. 이때 이제 많은 정치세력들이 제거되나죠. 태종 때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6조의 관리감독권이 박탈당해요. 그 다음에 의정부의 단독의의 제도가 폐지돼요. 그래서 의정부뿐만 아니라 육부나 대관들도 정책에 대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의정부의, 육부의, 대관의 등 의정부 단독의의가 없어지고 육부나 대관들도 정책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출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의견 제출하면 또 왕이 듣고 선택할 수 있고 채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에서 완전 6조 직계제도 이제 정착이 됐다. 그러면 정리해서 얘기하면 태종 때나 태종 때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가 같이 실시했고요. 태종 1년부터 했고 4년 때까지가 뭐다? 의정부 서사제. 그 다음에 태종 4년부터 해갖고 14년 때까지는 뭐죠? 겉으로는 6조 집계제지만 실제 의정부 서사제도 운영 효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도조약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관리감독권, 그 다음에 단독의제도. 그러다가 이제 그 뭐냐면 14년에 들어와서 완전 6조 집계제가 이제 정착이 됐는데 그 정착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단독 그 의정부 단독상소의제도 폐지되고 그 다음에 6조의 관리감독권이 박탈되고 병권이 이도다되고 관리들 대신들이 많은 이제 정치세력들이 제거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통론 정도의 수준 봐서 안 돼요. 요거는 뭐냐면 국편인 정도의 수준을 봐야지 나오는 문제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그래서 이제 쭉 운영됐다가 언제 다시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죠? 세종시대 때. 근데 세종 때부터 갑자기 바뀐 건 아니고 세종 1년부터 18년까지는 계속 뭐예요? 종전대 6조 집계제 하나가 세종 18년 때부터 뭘로 바뀌냐면 의정부 서사제도 바뀐 거예요. 근데 왜 바뀐 이유가 뭐냐면 그 책에는 뭐 왕권과 신권의 조합 이렇게 적혀있지만 실제로 보면 그때 세종 때 세종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몸이 안 좋았죠. 이 사람이 이제 운동도 안 하고 맨날 고기만 먹고 하다 보니까 살이 비등비등 쪘어. 그래서 걸어다니는 그 뭐냐면 종합병원이라고 그래서 말년에 눈도 별로 안 좋고 당뇨병도 심하고 그랬거든. 피부병도 많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세종 18년에 가면 정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세자한테 정사를 넘겨. 이때 세자가 누구였죠? 문종이었죠, 문종. 예. 그래가지고, 문종이 아니라 뭐죠? 문종 아니야. 문종한테 이제 넘기고 나서, 이 실제로 세종 때 말기 때 업적들은, 세종이 한 게 아니라, 문종이 한 거예요. 문종이. 근데 이제, 문종한테 넘기려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문종이, 영역도 없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문종을 좀 보좌해 줄 수 있는 세력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 원료 대신 옆에 보조할 수 있도록 육조직계제를 의정부 서서 좀 바꾼 거야. 근데 이제 의정부에 권한을 많이 주면 신권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신권의 강화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왕권도 강할 수 있는 기간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기간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승전원하고 집현전이야. 그래서 승려와 집현전 관리들을 통해서 뭐냐 의정부의 어떤 그 관리들이 의정부에 있는 권한이 강해진 걸 막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것이 의정부 서사제도다. 그래서 의정부 서사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권과 왕권이 조화를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두 개 기관, 의정부와 그다음 왕권을 대변하는 집현전하고 뭐죠? 그 갑자기 생각나는 승전. 이것이 뭐냐면 세력 양쪽이 뭐냐면 권력의 어떤 균형점을 이루면서 문종의 대리청정을 보좌해 주는 그런 권한 구조였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하여튼 세종 시대 때 의정부 서사제도 바뀌고 나서 근데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다시 세종 때 육조직계로 바뀌죠. 왜냐면 문종 단종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의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부에 있었던 김종서 뭐 항고 인사비 항포 정산이 하면서 당종 때 신권의 권한을 강화시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세조 때 육조직계제를 뭐냐면 실시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성종 때 이게 이제 논의가 다시 나 의정부 서사를 복귀를 하자. 그래갖고 그때 이제 성종이 이제 그 논의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윤계윤이라는 그 사람이 있어요. 윤계윤이 성종이 나이가 20살 때 상소를 올리거든요. 상소를 올리는데 그 상소 내용이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를 복귀하자는 거야. 육조직계를 폐지하고. 근데 이제 그 뭐냐면 그 의정부 서사제도를 복귀하자는 그 논의를 올릴 때 그 분명히 이걸 복귀하자면 성종이 안 들어줄 거거든. 왜 안 들어줘? 왕권 약화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패키지도 뭘 이제 딜을 했냐면 같이 묶었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원상 제도가 있거든요. 그 성종이 어릴 때 그 어리니까 원상들이 보좌를 해줬잖아. 그래서 원상 제도를 같이 폐지하자고 같이 올렸어. 근데 성종이 그 말을 듣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한 거죠. 원상 제도 폐지시키고 의정부 서사 제도는 복귀시킨 거는 아니다 아직. 그래가지고 계속 뭐죠? 육조직계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종 때는 잠깐 뭐가 되는 거야? 의정부 서사제 복귀 논의만 있었던 거야. 그리고 원칙적으로 보다 육조직계제고 다만 의정부의 권한만 약간 강화시켜 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종 때, 중종 이전에 무슨 거 있었죠? 중종 반정이 있었죠. 중종 반정 때 이제 신하들이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떠밀려갖고 왕이 됐던 사람이거든요. 권한이 약했죠. 그래서 중종 때 그때 다시 의정부 서사제를 복귀시키자고 많이 많다가 중종이 고심고심 하다가 결국에는 중종 10년에 뭐냐면 의정부 서사제도가 다시 복귀가 돼요. 그리고 중종 이후부터는 계속 뭐가 되는 거죠? 의정부 서사제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게 됐다. 근데 이제 그 잘못 오해하신 분이 있는데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가 됐다라면은 맞을까 틀릴까요? 팩트가 틀려요, 그거는. 그래서, 최태선 선생님이 뭐, 아까 가르치면서 의정부 서사, 성종 때 의정부 서사제도 실시됐다. 이렇게 했고, 그 선생님이 최태선 선생님 들어가는 교과서나 지도서에는 그게 적혀 있어. 잘못된 거야, 그거는. 팩트가 틀린 거야, 그거는. 논란거리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선생님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를. 그래갖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 선생님도 그걸 잘못 알고 있더라고. 최태성 선생님 강의 듣고 그걸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 성종 때는 육조직계제를 실시했고 의정부서사제를 잠깐 논의만 하고 있었다. 그 의정부서사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성종 때 누구 세력이 진출했기 때문에 그죠? 사김 세력 때 진출과 같이 또 연관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의정부서사제도가 이제 그 육조직계제가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요. 자, 육조직계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거기 이제 그 도표에도 보면 볼 수 있듯이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육조가 직접 뭐죠? 왕에게 복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뭐와 비슷해요? 육부 집주제와 비슷하죠? 근데 고려시대는 육부 집주제의 그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육부 판사들이 다 뭐 겸직했다고 했어요?
재신대 교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지만, 그, 하여튼, 조선시대 육조 직계제에서 의정부는 그 육조 직계제에서는 주로 뭘 했냐면,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만 의정부가 담당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이것도, 그 뭐냐면, 태종 때하고 그 세조 때가 좀 달라요. 태종 때 같은 경우에는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까지 다 담당했는데, 두 개는. 근데 세조 때는 사대문서 제외하고 뭐만 담당했어요? 중재수 재신만 담당했어.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 그래서 태종 때는 사대문서하고 중재수 재신 같이 했지만, 중재수는 뭐예요? 사형수야, 사형수. 근데 이제 그 세조 때는 중재수 재신만 담당했다. 그러면 사대문서는 왜 의정부가 담당했을까? 왜냐면 사대문서는 그 문서 쓰면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영의정이나 자의정, 우의정 같은 사람들이 보고 좀 고칠 거는 좀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육조직계자에서는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심을 대여하고는 모든 업무들 육조에서 직접 왕에게 뭐냐면 올렸고요. 의정부 서사제는 뭐냐? 자, 의정부의 서사는 뭐죠? 서사는 일을 처리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의정부에서. 그래서 의정부에서 일단 그 육조에서 올린 것을 의정부 정승제 한번 논의해서 올릴 건 올리고, 뭐냐면 버릴 건 버리면서 이제 왕한테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왕이 그 직접 이제 보고 선택하는 건데, 다만 인사권하고 군사권, 형벌권은 누가 다 직접 하죠? 왕이 직접 하는 거야. 육조에서 직접 보고 가서 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왕권과 신권의 관계도 좀 보면, 육조직계는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근데 의정부 서사제는 뭐예요? 신권을 강화하는 거야. 신권을. 근데 다만 세종시대 때는 신권과 왕권을 서로 조화를 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잖아, 신권은 의정부를 담당했지만 왕권 강화는 같이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뭐냐면 집현전하고 승조원을 같이 해서 의정부 전제시켰어요. 그게 좀 있고, 우리가 신권 강화를 이제 유지하게 했던 건 언제 때냐면 세조가 집권한 이후부터야. 세조나 중종반정 이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신시가정을 이제 보면요. 세조는 왕권과 목적 육조직계를, 세종은 왕권과 신권을 조화할 목적으로 의정부 서사를 실시했고, 성종 때는 잠깐 논의가 있었다는 거. 그래갖고, 아까 이제 신시가정 얘기했죠? 제가 이제 어떤 왕 때 어떻게 실시했는가,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의정부 서사제는 육조직계는 공통점이 있어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다 왕이 하는 거고,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의 과정에서 의정부가 좀 더 본격 직접 참여하느냐 안 하냐, 그 차이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의미는 이제 후셈에 있는 건데, 여기에는 의정부 육조 소감문 속사나 이론적 행정치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 중종 이후부터예요. 예. 중종 이후부터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정책되면서 이론적인 어떤 행정체계 추진됐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권력과 행정조직의 정점에 대한 권력구조가 마련됐다. 중종 이후부터 그렇게 마련됐다는 거예요. 의정부 서사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의정부 서사제와 육조직계제 그 나온 기출문제 보면 그 내용보다는 어떤 왕 때 뭘 실시했는가, 거기에 좀 많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그 형상평가 문제를 좀 보고 넘어갈게요. 91페이지 3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고, 위주진 세종이 육조로부터 직접 보고도 듣고 결정한 문제 두 가지 써보시오. 자, 1414년, 태종 14년에 그 모든 정을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계문하도록 하고, 그다음 의정부는 뭐와 뭐를 하죠? 사대문서와 중재수 재신만 담당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 처음 육조 직계제 실시했다 하면 안 되죠. 몇 년에?
태종 4년 때 실시했는데 이때는 의정부 서사 제도가 정착, 아, 육조직계제가 정착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세요. 자, 이른바 육조직계제가 실시됐다. 그 다음에 세종이 즉위한 후에 왕권은 안정화되면서 일본 정부는 육조에서 의정부를 보고하고 이들 의정부 대신 합의 결정 뒤 왕의 그 재간을 받아 시행된 이른바 의정부 서사제도가 실시됐다. 요거는 뭐냐, 의정부 서사제도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 세종이 곧바로 즉위한 후에 실시된 건 아니에요. 좀 지나고 실시한 거야. 세종 18년 이후에. 예, 요런 내용들. 자, 그래서 요게에서 결정한 문제. 의정부 서사제가 실시되면서 왕이 직접 결정하는 인사관리권과 군사 문제, 사용 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왕이 직접 이제 보고 육조에서 듣고 결정한 거죠. 왜냐, 인사권과 군사권은 왕이 갖고 있는 고의 권한이잖아요. 그걸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지도서에서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270페이지 펴보세요. 지도서 270페이지. 제가 잘못 적어놨네, 여기다가. 잠깐만요. 선생님, 269페이지요. 아, 269페이지 했어요? 네, 앞에. 네. 269페이지. 자, 거기에 이제,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이제 의정부 좀 길지만 한번 다 읽어볼까요? 예. 다음 분, 그 다음 누구죠? 조선의 중앙정치기구는 의정부와 육조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의정부는 상위정의 협자기관으로 백관을 통솔하고 서정을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운영을 총괄하였다. 육조는 하나의 각각 총의 흡사를 두고 흔적을 분담하였다. 원칙적으로 육조는 의정부 산하에 이숙된 관세였으나 조선 속의 의정부와 육조의 역할과 위상은 왕권의 강약과 분명 결정되었다. 조선 건국 초에는 고려발 도평군사자 중심제도가 그대로 이어져 대상의 도평군사자의 판사를 범하여 국정을 주도하였다. 정종 때 도평군사자를 확보하고 의정부를 설치한 이래 태봉 때에 이르러 육조를 중심으로 정치 체제가 바뀌었다. 1405년, 태종 5년 대폭적인 관제개혁으로 육조의 장관이 판서를 정육통을 격상하고 각조의 속사를 두어 사물을 분장하게 하였다. 또한 의정부, 사원부, 사관원, 순정원, 항성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앙관의 관할을 각조의 소관으로 나누어 소속함으로써 육조의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의정부는 정책 의결권만 가지고 행정적인 사원을 육조로 이관하여 모든 행정체계는 육조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어 1414년 태종 14년에는 모든 정무를 육조에서 왕에게 직접 개문하도록 하고 의정부는 사대문서와 중주의 재신관을 관장하는 이른바 육조 직계를 실시하였다. 태종이 즉위한 후 왕권이 안정되면서 일반 정무는 육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하고 이를 의정부 대신이 합의 결정한 뒤 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이른바 의정부 서사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때에도 인사관리와 군사문제, 사용술 심리 등은 각조에서 왕에게 개문하여 시행하게 함으로써 왕의 주도권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정부 대신의 권한이 회복된 셈이었다. 세종이 번역한 문종이 일찍 죽고 단종의 어린 나이에 즉위하자 의정부 대신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졌고 이에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세종은 강력한 전제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다시 육조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세종은 세종 때보다 더욱 강력한 직계들을 실시하여 사형수에 대한 판결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육조에서 직계하도록 하였다. 잠깐 여기 볼 게 뭐냐면 세조 때하고 태종 때의 차이점 있죠? 태종 때는 뭐가 들어가 있죠? 4대 문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사형수 판결밖에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육조 직계제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요거 세조 때하고 태종 때에 관련된 부분 나오면 이거 그 4대 문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가지고 그 사례를 보고 이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계속 읽어요? 예. 이후 성종대를 거치면서 전국대전이 완성되어 반포되고 사림파가 중앙정국에 등장하는 추세에 의정부 선사지 실시 논의가 진행되던 중 1516년 중종 11년에 명실상부한 의정부 선사제가 실시되었다. 의정부 선사제가 시행된 때에는 의정부가 육조를 지휘하면서 국정을 주도하였고 육조가 집계한 때에는 육조가 국정을 주도하였다. 어느 경우이든 그 정점은 국왕이었고 망명정이 시행되었다. 조선 초기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의정부 선사제 및 육조 집계제의 시행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국정의 주도 여부를 통해 각 국왕대별 왕권의 강약 여부가 일시적으로 같이 맞물렸었다. 예,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중종 때 이제 의정부 서사제도가 이제 실시되고 나서 쭉 뭐가 되냐, 의정부 서사제도. 그럼 중종 때 의정부 서사제 실시된 건 뭐냐면, 중종 반정 이후에 뭐죠? 신권이 강화되기 때문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4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례에 있는 제도의 목적을 쓰고요. 태종 때 이와 관련된, 이 목적과 관련된 정책 그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요건 이제 보면 처음에 왕이 의정의 권한이 막중하고 염려에 이를 확보할 생각이 있었는데 이에 이르러 신중히 행해졌다. 의정과 관장하는 것은 사대문소와 중재수 신입뿐이었다. 요거는 이제, 태종 때 뭐와 관련된 거죠? 육조 직계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때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 이제 보면, 자, 여기 뭐, 언론기관이 사관원을 독립시키고, 대신을 견제했다. 그, 사관원은 이제 그 독립시키는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대신을 견제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왕권을 견제하는 목적이에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양전사업과 호구사업을 이제 파악을 놓게 기울였고, 사병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군사권 이동했다. 이런 내용들 태종의 업적 왕권 강화 맥락 속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 금성 교과서 한번 읽어볼까요? 금성 교과서 아 몇 페이지? 147페이지 읽어보세요. 거기 금성의 육조직계의 의정부 서사제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면 되겠네요. 네, 두 번째 단락. 둘째 왕자의 날을 통해서 어떤 네? 두 차례 왕자의 날을 통해 정부전을 포함한 중국공신 세력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태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국왕을 중심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했다. 태종은 육조 직계제를 채택하였으며 언론기관이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였다. 또한 양전사업과 호구파악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병을 폐지하여 군사권을 이전하였다. 예, 거기 보면 이제 육조 직계 의정부 서사제 관련 사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이해하기 편하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놨네요. 예, 보고 싶으면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가 그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군사제도 관련돼서.